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안겼던 케냐의 지라니 합창단. 방송에 출연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최근 지라니 합창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직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단체장을 해당했다. 그 이후로 해고다. 합당한 절차도 없이 해고되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이들. 안 씨는 케냐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누가 안상현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다 안상현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을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란이 연습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누구 하나 돕지 않았다. 지란이와의 갈등은 이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앵벌이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공연의 목적이 돈인 거. 그게 전 너무 싫었죠. 회장님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애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앵벌이 같이 취급되고 앵벌이 만드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케냐 슬럼과 아이들로 결성된 지라니 합창단은 목사인 임태종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굶주린 흙이진 배를 이겨내면서 노래를 연습하고 대부분 학교조차도 못 다녔고 가난한 거 분명히 맞고 극빈층 애들 분명히 맞는데 쓰레기장에서 사는 그 쓰레기 주워 먹는 애들은 아니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음식 찌꺼기 찾던 애들 한 명도 없어요. 2007년 첫 내한 공연을 시작으로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200여 차례 공연을 펼쳐온 지라니 합창단. 이들은 기적의 합창단이란 찬사를 받았다. 문화 NGO, 그러나 정작 내부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고 한다. 문화단체냐, 예술단체냐, 선교단체냐,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교육단체라고 하기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없고, 음악단체라고 하기엔 음악 교사도 없고, 음악 팀장에 대한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기독교 단체는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누누이 들은 얘기는 선교단체예요. 그리고 모든 공연은 지금 선교헌금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연에 제가 비참하다고 느꼈던 게 그냥 지라니 공연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연을 다니는 거예요. 지라니 문화사업단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라니 합창단은 2006년 케냐의 쓰레기 마을 고로고초에서 시작됐다. 아이가 쓰레기장을 한가운데에 그 돼지나 이 날짐승들이 썩은 고기를 찾는 그 안에 아이가 앉아서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눈동자는 다 풀려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뒤지다가 입으로 가져가는 임 회장이 지라니 합창단을 소개할 때마다 가난과 쓰레기 더미를 강조해왔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이들 예쁘죠? 근데 이건 무대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실제 모습은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던 쓰레기장 배회한 아이들 보셨죠?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빈민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부모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임태종 회장 홍보할 때는 뭐 아이들이 뭐 90% 99%가 뭐 고아고 이러는데 사실 고아 별로 없고 주변이 다 자기 처지랑 비슷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더 불우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다 마냥 밝고 해맑은 애들이에요, 원래. 아이들의 아픈 과거도 임 회장에게는 홍보 소재였다고 한다. 우리 라벤틴의 어린 시절 기억은 엄마가 몹쓸병이 걸려서 에이즈입니다. 자기를 낳고 아버지인데 버림당해버립니다. 1년을 학대와 굶주림에 못 견뎌서 결국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여러분 보셨던 그 길거리 쓰레기장을 전전긍긍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철저하게 진짜 단체 홍보를 위해서 한 아이의 인격이 철저하게 무시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사연을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홍보를 하고 비단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은 다 그런 식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아이들이라는 걸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한 이용한다는 거.
그게 너무 정말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라니 합창단을 취재하기 위해 케냐를 직접 방문한 제작진. 전날 쇼핑몰 테러 사건으로 현지 경비는 삼엄했다. 수도 나이로비에서 20km 거리에 위치한 고로고초 마을. 쓰레기란 뜻의 지명처럼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쓰레기 더미 지역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 한 초등학교 안에 지라니 문화사업단의 케냐 사무실이자 합창단 연습실이 자리하고 있다. 합창단원 아이들은 방과 후 2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쓰레기 하치장인 고로고초 마을 인근에 살고 있다고 한다. Pick up something to eat from garbage dump. I didn't remember. I never saw. I always go to school. Work. No. Even your parents? No. I don't think if it was the truth. 임 회장이 홍보해온 지라니 아이들과 거리가 있어 보였다. It's unfortunate, but there's no way to deliver a more vivid scene. 처음 지라니 합창단을 꾸릴 때 함께했던 NGO 단체 직원을 만났다. 그녀는 2006년 창단 당시 아이들을 기억한다 했다. And collecting those children who had an urge to sing and to improve their talent in singing. So did you ever collect any children from dumping site? No. Who do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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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know, we didn't collect any children from the dumping site.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았다고 한다. 공개 오디션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합격 기준에 가난은 고려되지 않고 노래 실력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한다. First of all. This kid must be talented in music, whereby there some were taken, but some were not taken because they were not talented in music, because they only deal with those who are talented in music. 대부분의 지라니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고로고초 마을. 리디아도 연습실에서 15분 거리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여러 식구가 생활하기엔 좁은 공간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한다. With school, with vegetables every day. Dad, do for a living. She's a coach of a karate. 쓰레기 더미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로 알려진 지라니 합창단. 라우렌스는 지라니의 상징적인 아이였다. 그는 임 회장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 했다. You know, the first time I heard that he said that I am the one who take drugs. I was so disappointed and I feel so much ashamed. 우리 단원 중에 라우렌스라는 아이, 아마 우리 아이들 공연을 보신 분들은 그 북을 치던 꼬마 소년을 기억할 거예요. 그 아이가 원래 그 쓰레기가 동네 고로고초의 깡패였어요. 뭐 마약이나 이런 걸 비교되지 않은. 그렇게 험악했던 애가 고로고초를 시작한 이 아이가 완전히 모든 청소년들을 보면서. 라우렌스가 그렇게 착하고 수줍어하는 애는 무슨 깡패, 무슨 초등학생 깡패야.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깡패네, 무슨 마약을 했네, 뭐 그런 거짓말 소설 쓰고. 임 회장은 어떤 입장일까? 그는 라우렌스의 불량한 과거를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2년 전만 해도 라우렌스는 동네 제일 가는 문자들 중 한 명이었다. So after selling, you can find some sniffing drugs. Some are joining people who drink alcohol. 라우렌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8년도 하기전까지는 예.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문제의 청소년이었다. 그런데 지라니를 만나서 그런 친구들하고 갈라졌다. 그리고 와서 많이 변했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됐고.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라우렌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 임 회장은 이 무렵부터 라우렌스에게 깡패와 마약이란 수식어를 붙여 소개했다고 한다. 저희 2회 한국 공연 했을 때도 마약했었고 맨날 싸우고 이랬던 애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스태프들이 한국 스태프들이 그건 아닌데 왜
이거를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냐. 오히려 멀쩡하던 애가 선전용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냐고 라우렌스한테 물어봤을 때 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5년의 시간이 흐르고 20살 성인이 됐지만 상처는 여전하다. 그땐 아니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Did you ever try to strengthen that, you know, crooked truth with him? No, I'm afraid. I just felt afraid because maybe some things may go bad. Maybe my school fees might be shortened. 지라니 직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임 회장이 지라니 아이들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개인 후원자와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해왔던 지라니 합창단. 하지만 임 회장은 지라니를 자신의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후원금의 사용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란 합창단은 2007년부터 매해 내한해 전국 투어 공연을 펼쳤다. 공연을 통해 후원 약속이 이루어졌다. 듣고 좋았고 또 이제 후원해야 될 가치가 있다 싶어서 그냥 후원회원으로 그렇게 등록한 거예요.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두 번 다 아이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우리나라 가곡을 불렀었나? 뭐 이런 거 불렀을 때는 좀 찡하기도 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공연을 본 후 4년째 매달 2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셔서 이 노래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으면서 나눠드린 순서 제안에 후원수도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후원을 요청하는 임 회장 때문에 직원들은 나부끄러운 적이 많았다 했다. 이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뭐 아이들 뭐 엄마가 에이지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아이들 그런 얘기 하면서 당장 지금 지갑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죠. 공연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막 앵벌이 같이 애들을 부려먹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낯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적은 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면 후원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직원의 입장으로서 스텝의 입장으로서 너무 창피하죠. 그 말하는 뉘앙스가. 후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얘기, 아이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과 우리의 비전, 글로벌 리더. 그래서 현 상황 얘기를 하고 이 아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후원을 보답하겠습니다. 얘기는 제가 정말 했습니다. 그거 뺀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의 듣기에는 이 부분이 싫겠죠. 왜 싫겠냐. 저도 하는 저도 싫은데요. 그렇게 아이들 얘기를 비참한 상황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너무 싫은데요.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는 일부 수긍하지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합창단 애들이 앵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마음에서 자꾸 위로를 받고 설명을 했던 거는 몇 년 공연이 끝난 뒤에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부터 대학 나올 때까지 모든 혜택이 계속해드린 게 가잖아요. 그 아이 하나로 볼 때 들어와서 대학 갈 때까지 학비며 모든 지원금은 그 3년, 2년간 합창단 활동하고 공연 무대에 섰던 거 하고 비교할 때는 앵벌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돌려준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자 후원 모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임 회장.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맨날 말은 아이들한테 이게 세계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뭐 음악팀에게서는 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이 말하는 좋은 공연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후원을 많이 적어내시는 게 좋은 공연이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네가 공연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연곡 목록에 익숙한 한국가에도 함께 들어갔다. 여기에는 임 회장의 요구가 강했다고 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후원 건수를 확인했다고 한다. 저조할 경우 선곡이나 공연 순서를 바꾸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건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뭐든지 이제 아 돈 이게 많이 건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게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거죠. 공연 때마다 신규 후원 건수를 중시했다. 내한 공연은 40여일 여정으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열렸다고 한다. 80%는 언제나 교회 공연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임태종 회장이 그냥 대놓고 사실 얘기해요. 저희 사석에서는 주머니 여는 거는 한국 교회다. 직원들은 임 회장이 공연 개런티와 후원 개발 조건 등을 따져 공연을 해왔다고 했다. 공연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 이야기가 수익 위주의 어떤 거는 공연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공연을 하면 왔다 가면 그만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합창단의 숫자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애들도 생겨나고 학비는 점점 늘어났고요. 이란이의 가장 많은 재정 지출은 한국 직원들 월급입니다. 제일 큰 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월급 받아가야 되고 하니까 저는 정말 살림 사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 개발에 제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40여일 동안 25회 전국 투어. 아이들에게 무리한 공연 일정이었다고 한다. 공연하다 한 도중에 이제 아파서 쓰러지고 대기실 가서 누워있으면 임태종 회장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픈 거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얘 뽑지 말자 그랬는데 이전 지휘자가 정에 이끌려서 얘를 넣었다. 지라니 합창단의 살림은 대부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개인 후원금이 상당하다. 자동이체로는 한 5천? 네, 5천 몇백 정도 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6천, 7천 사이에서 그 정도.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하죠? 보통 만 원에서 2만 원이 제일 많고요. 네. 1년 동안 들어온 후원 회비가 8억 원이 넘었다. 전 직원들은 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이 너무 적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학금? 장학금조로 2천만 원인데 최대 4천만 원 정도까지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갈리라고 이제 아이들 이제 거기 주식이 있어요. 옥수수 가루. 그거는 한 달에 세포 나가고 근데 그게 이제 뭐 1년치를 다 잡아도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저희가 최근 2년간을 집계를 해봤을 때는 학비하고 우갈리 지원금이 연간 한 12억 중에서 4.7% 정도 나왔어요. 20분의 1이 안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전체 예산 12억 3,500여만 원 중 학비와 우갈리로 나간 돈은 5,900여만 원 정도였다. 지라니 합창단 단원이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식이 지원된다. 식빵과 바나나 그리고 우유 한 컵으로 1인당 간식비는 24실링, 한국 돈 300원 정도이다. 올해는 간식비를 줄이기 위해 폐구유를 없앴다고 한다. 부회장이 오고 나서 왜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돈을 이렇게 마구마구 쓰냐. 큰 우유를 여러 개 사서 애들을 컵에다 따라주면은 훨씬 싼데 왜 이렇게 큰 폐구유를 개인당 하나씩 나눠서 돈을 더 쓰냐. 입단 1년 뒤 정회원이 되면 우갈리를 지원받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 달 4포에서 3포로 줄었다고 한다. 5kg짜리 3포에 만 원이 채 안 된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 전 직원들의 주장. 지라니 회계 담당은 다른 자료를 제시했다. 합창단원 관리비 명목으로 1억 700여만 원 지출, 직접적인 혜택은 8.6%라고 반박했다. 합창단 식비 3,600여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한국 돈으로 1인당 3,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실 식비가 어른들이 먹는 거 다 합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직접 지원되는 건 학비하고 그 가정에 지원하는 우갈리거든요. 그런데 지난 회기에 연습실 식비는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임 회장이 케냐에서 장기 체류하던 기간이었다. 케냐 슬럼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교육의 기회를 주고 글로벌 리더를 키우겠다는 임 회장. 임 회장은 무엇보다 학비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단 뭐 건강 상태나 노래 실력을 봐서 1년 안에 탈락이 되지 않아야 정회원이 돼요. 정회원이 되면 초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지원은 24명으로 이루어진 콘서트 팀에 합류를 해서 해외 공연을 2회 이상 완수를 해야만 돼요. 올해 들어 학비 지원 규정에서 성적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고 한다. 고로고초에서 180km 떨어진 추카 지역. 차로 3시간을 달려 한 고등학교를 찾아왔다. 7년 동안 지라니 합창단 단원이었던 메리는 올 2월에 이곳으로 전학을 오면서 지라니의 모든 지원이 끊겼다. 이번 역시 지라니에서 제명됐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 했다. 더욱이 메리는 해외 공연만 4번, 대학 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었다. When I was in form 2, I did not like the school I was. So when I wanted to transfer, they told me I rather leave Jirani when I want to transfer, but when I will be in that school, they will pay for me. So when I transferred, they told me to quit. I didn't believe anything. I didn't believe even the promises. They told us back then that they will pay for us up to university. 케냐의 최고 명문대로 손꼽히는 나이로비 대학. 이곳에서 라우렌스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라우렌스는 올 9월 입학했지만 등록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I don't know if Jirani will continue or not, so I'm just confused. So I don't know about now whether I will continue studying because Jirani is now paying for my school fees. 라우렌스는 세 번의 해외 공연 경력으로 대학 4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지란이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Because after we finished form 4 and then we got our marks, that is results. When they came out, they said that we were supposed to take the government loan since.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란이 직원들은 문제 제기를 했고 학자금 대출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임 회장 측은 라우렌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고 한다. 지란이가 학비 지원 약속을 번복한 적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진술서는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학비 다 대줍니다. 대학 전학년 학비를 다 전학년 다 대줍니다. 그 다음 학기는요? 줘야죠. 계약대로. 네. 안 주면 우리가 고발당하는데요. 네.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라우렌스에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후원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근데 왜 10만 원 전달 안 해주고 있죠? 고등학교 학비 이제 학비 나서니까 그걸 이제 나왔다고 봐도 되죠. 이소연 박사님이 라우렌스 주라고 준 돈이죠, 그건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다른 그런 후원금이나 섞어서 그냥 그 중에 일부러 그냥 처리가 된 거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라우렌스는 생활비가 없어 현재 지란이 측의 교통비로 매달 6만 3천 원 정도를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식사도 하루 한 끼만 한다고 했다. Take care of it. Rest of the money. So sometimes I normally wait for a car, and then I like commute because you see when you commute some distance and then you pay less. Does Jirani pay you your food fees? Food fees? No. No.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Sometimes I only depend on only supper, only dinner only. 지라니 문화사업단은 한국 본부와 케냐 지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연습실 운영 등 케냐와 관련한 재정은 케냐 사업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10억 원에 달하는 재정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후원금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보다 만약에 개인이 가져가는 게 더 많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내가 바라는 건 오직 그거다. 회장, 부회장의 급여 뭐 명세나 이런 걸 이제 정기총회 할 때 그런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너무 센 거예요. 임 회장의 연봉은 6,200여만 원 정도. 부회장에게는 수당과 상여금이 따로 지급됐었다. 하지만 부회장은 청구하는 비용이 많았다고 한다. 실비를 쓰는 거는 뭐든지 청구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택시를 탔다 그러면 택시비 영수증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지인들하고 커피를 마셨다면 커피 영수증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2년 출장비와 관련된 내역이었다. 여기 보면 출장비가 또 회장 1000불, 부회장 500불, 여기도 4월 2일인데 같은 날 본부에서는 출장비, 케냐에서는 해외 수당으로 지급됐다. 여기 케냐 사업비를 보면 또 내역이 다른 거예요. 이거랑 또 다른 거예요. 케냐 사업비 지출 내역서 역시 여비 교통비, 국외 출장비 등 각기 다른 내역으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잡혀 있었다. 단도라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한 케냐 숙소. 임 회장 내외는 2012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한 달을 빼고 이곳에서 지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국외 출장비는 물론 해외 수당도 계속 이중으로 처리됐다. 버려지고 난 뒤에 제 출장비와 수당이 이중으로 잘못 기재된 게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고 해외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그때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가셔서 케냐 사업비에서 건축비로 내던 케냐 구좌에 넣으시지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임 회장은 출장비를 받지 않았고 해외 수당으로 받았으며 1,060여만 원은 건축 헌금으로 재입금했다고 했다. 작년 초 결정된 임원 해외 수당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었다. 2012년 1월에 이미 해외 수당 1000불을 지급하기로 책정을 다 끝냈고요. 그냥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품위가 있는데 내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 근거가 있는데 왜 출장비를 지급하셨습니까? 재정 담당자는 이런 실토도 했다. 출장비 중에서 본인들이 1000불만 이제 협상 비싸게 그는 1000불만 쓰고 이제 나머지는 안 쓰다 그 기준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없었어요. 매달 지출 품위서를 올린 이유를 물었다. 한 달씩 끊어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게 짜증입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장기 만약에 장기 그 체류가 되면은 감해지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장기 출장의 경우 초과 일수에 따라 30에서 50% 감액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작년 임 회장이 출장비로 가져간 돈은 4,200여만 원. 입증한 내역 2,600여만 원을 뺀 1,600만 원은 해명되지 않았다. 그는 3년간 7,00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2011년부터 제가 직원들과 형평 때문에 월급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6,980만 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언론에 기부 사실을 강조해온 임 회장. 하지만 재정 담당자의 액수는 달랐다. 800만 원의 차이가 있었다. 작년 4월은 출장 기간이었다. 불투명한 재정 운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학교 건축과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초청한 최모 교수의 두 차례 방문에 700만 원 이상이 후원금에서 나갔다. 이제 사파리. 아니 지금 투어비는 $700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청구된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700만 원 이상이죠. 넘는 거죠. 200여만 원 상당의 사파리 여행도 후원금에서 지불했다. 임 회장은 부인과 함께 최 교수의 사파리 여행을 함께했다. 제가 실수한 거죠. 후원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까지 왔는데 동물이라도 한번 보고 가라고 여기 동물 보러 오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와 있는 동안에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의혹은 최 교수 앞으로 사용한 22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 이 돈은 어디에 쓴 돈일까? 큰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때 계시는 동안? 시장인가 뭐인가 가서 물건을 샀잖아요. 네. 거기에서 내가 하고 나서는 여기 한국에 와서 그걸 입금시킨 게 있는데 그건가?
빌린 돈에 기부금까지 더해 보냈다는 280만 원.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돈의 대부분이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지출 처리됐다. 진짜 모르다. 회의 처리를 잘못했네요. 네? 회의 처리를 잘못했네요. 여기 그 첨부되어 있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 서류가?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케냐 서류이기 때문에 네. 케냐 지급되기 때문에 케냐 그래서 그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그때 그 지금 예, 보내오신 영수증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 여기 지금 아니 여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그래 보는 지금 저기 그 걔네 있거든. 걔네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나요? 임 회장의 후원금 사용처는 다양했다. 케냐에 체류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이 식비. 두 차례나 컨테이너가 이용됐다. 이렇게 식자재 구입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당연히 후원금이죠. 지난해 총회 후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케냐로 들어갈 때 구입한 식자재 값도 후원금으로 충당됐다. 그 이게 한국 스텝방에 네. 이렇게 올릴 때는 이거는 공급으로 사는 거거든요. 임 회장은 이에 대해서 한국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치 되게 비싸거든요. 김치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한국인 조세핀이라는 직원 그 어디 게스트하우스 보내서 한식 만들게 해서 한식 뭐 잡채, 꼬리찜 이런 거 다 닭도리탕 이런 거 해서 그 뒤부터 저희들의 복지는 굉장히 좋아졌죠. 직원들 중에 누구도 그런 요청은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좀 깨끗해지자, 경영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거였지. 누구도 뭐 한국 음식 못 먹어서 찡찡대고 이런 사람 없거든요, 아무도. 다 공금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애들을 공연을 시켜서 돈을 벌고 누리는 건 누군가.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임 회장. 후원금에서 보험료까지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맞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2011년도 이번에 예, 이제 우리 공연 이렇게 일정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거의 공무입니다. 회사 비용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예. 인정합니다. 행정직원의 횡령도 뒤늦게 발견됐지만 임 회장이 독단적으로 처리 해결했다고 한다. 정관상에도 보면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사진한테 보고가 되고 이사 회의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는 이사분들은 아무도 모르셨고 임 회장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5천만 원의 돈을 환수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사회의 결의 부의가 됐어야 될 사안인 거죠. 그런데 그냥 본인이 은퇴하고 이 사람한테 퇴직금까지 줬어요. 퇴직금까지 주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거죠. 지라니의 직원들이 제보한 후원금의 방만한 사용 사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 회장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시인했지만 후원금의 개인적 유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라니는 결코 임 회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임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비영리 사단 법인인 지라니 합창단을 운영해 왔는지 계속해서 취재했습니다. 고로고초 마을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키쿠유 지역. 이곳에 지라니 아트스쿨을 건축 중이다. 그러나 현재 공사는 멈춘 상태. 그 무리하게 8월 15일 그 뭐 개교식을 하신다 그러다가 지금 재정 상태로 인해서 중단한 것 같아요. 지난해 1월 착공을 시작해 올 7월까지 8억여 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한다. Help us build our school. 예산이 총 23억 원 예정된 아트스쿨.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 모금 활동도 활발했다. 꿈을 가지게 했기에 그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를 짓고 싶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라니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으면서 정작 절반의 아이들은 합창단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그게 많이... 저한테 애들 오디션을 해서 애들을 잘라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아파 보이는 애들은 잘라라, 뽑지 마라. 반드시 공연을 갈 수 있는 애여야만 된다. 공연을 갈 수 없는 애는 남기지 마라. 120명 중 60여 명만이 아트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 하루아침에 잘린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시혜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란이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I was not even okay. I just feel sad. I just have strong feeling of not being with my people, with my members from Jirani. 시혜린의 어머니는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이후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지란이의 약속을 믿었다. The most thing that made me angry, even if it is raining, when if it is what my child was making sure that she reported in Jirani. In fact, my child was interested even right now. 시혜린의 어머니는 1년 만에 말을 바꾸고 아이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준 지란이 합창단에 화가 난다고 했다. 해고된 지란이의 직원들은 소수 정예라는 교육 방침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왔다. 애들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기숙학교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그 단도라 슬럼가에서 한 차로 한 시간 반 가야 돼요. 먹이고 재우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I have been to the school twice and it is very big. It can accommodate 지란이 아이들이 사는 고로고초 마을에 학교를 지어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고도 설득했었다고 한다. 더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 혜택을 줘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거다. 아무도 몰라요. 후원자들 중에 아이들 60명으로 정말 귀족 컨셉의 학교로 빈민가 애들 모아다가 이렇게 하는 학교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정말. 임 회장은 이곳에 어떤 학교를 세우자고 하는 걸까? 슬렁가라는 그 가난한 동네를 탈출하는 정도의 지도자가 아니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보자. 그러나 정작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인프라는 마련된 게 없다고 한다. 너 지휘자, 너 플루 볼 줄 알지? 그럼 네가 플루 선생해. 안팀장한테도 뭐, 너 체육교사 해, 뭐 이런 거. 커리큘럼 같은 거 전혀 없고, 선생님이 그냥 건물만 올리고 있고. 직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아트스쿨인지 학교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학교가 돈이 돼요. 케냐는 지금 교육 사업이 돈이 돼서 돈 벌려고 학교들 많이 짓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자재가 다 고급 자재예요. 그런 거는 진짜 나중에 뭐 팔아먹지 않을 거면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이거죠. 아트 스쿨. 이곳은 임 회장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갑작스런 해고로 아이들과 작별 인사도 못 하고 왔다는 이경아 씨. 인사를 못하고 왔거든요.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저희들이 가장 실행에 옮기기 힘들었던 이유는 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걸 정말 수천 번 생각을 했어요.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후원만 끊기고 사람들 관심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흐물흐물 다 없어지면 그게 전 나중에 저한테 제일 죄책감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이번 일이 쉽지 않을 거라 했다. 그간 받았던 협박과 해고, 그 중심엔 독단적인 임 회장이 있다 했다. 지란이 합창단을 거쳐간 직원들의 증언은 비슷했다. 다들 오래 있지 못했고 끝이 좋지 않았다 했다. 왜 저렇게 하시지? 뭐 때문에 저렇게 하시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은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오래 못 다녀요. 그리고 왕따를 시켜요. 이 직원 하나를 이렇게 부속처럼 생각하세요. 이렇게 쓰고 갈아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수인계가 없으니까 7년 동안 누적된 노하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낭비예요, 낭비. 후원금 낭비죠. 지란이 문화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최고 의사 결정은 회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당초에 법인 설립 허가 당시에는 약 한 185명 정도의 회원 수가 있었는데요. 정관상에는
이사와 관련된 운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보고토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간 이사의 변동과 관련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지라니 문화사업단의 회원은 13명뿐. 재정과 운영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와 총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결정은 임 회장이 한다고 했다. 총회 참석 여부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회의록 조작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인 여기 없죠.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종사의 동의와 이런 식인 거예요. 올해 그 5월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혹시 참석하셨나요? 5월에 못 갔습니다. 2013년에 제5차 정기 총회 때 참석하셨었나요? 임 회장은 정기 총회집에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시인했다. 정족서를 마치다 보니까 안 온 분들도 온 걸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이름이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이런 조건으로 지금 뭐 법인 설립하겠다고 문광부 들어가면은 절대 허가가 안 나옵니다. 예산 자체가 10억이 넘는 이 사단 법인에서 회원의 수가 지금 2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참석하는 회원도 지금 13명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사단 법인의 어떤 목적 사업에 찬동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여기는 몇 사람이 그냥 주무르는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개개인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NGO 단체는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수혜자의 인권과 자존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 아이들에 관한 정보가 정확했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존재로서 비춰지면서 노래를 했어야 되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떠했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지라니의 문제가 공론화되자 임 회장은 지난달 27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미 올해 공연은 임 회장의 일방적 판단으로 지난 6월 취소된 상황. 이사회에서 임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직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보내왔다. 전반적으로는 제 자신의 책임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게 그거는 제 스스로 판단이 미스했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으리라고는 생각은 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그건 분명히 제 문제였고 제 능력에 역량이 부족이고 하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한국에서 지라니 문제로 시끄러운 지금 이곳 아이들은 오늘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걱정했던 제보자들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가 모두에게 주어졌다. 외부적으로 도움을 지금 요청하게 된 이유가 그거죠. 애들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거. 다시 애들을 목적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지라니 합창단을 7년째 운영해온 임 회장. 임 회장은 PD수첩 취재가 공식화된 지난달 27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진에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PD수첩과의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진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라니 전 직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라니와 지라니 아이들을 위해서는 임 회장이 손을 떼고 완전히 새로운 이사진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아이들이 잘못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라니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게끔 관련된 모두가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여전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